해외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주목! 오늘은 해외여행 보험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외여행 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 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선택할 때에는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 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 확인서는 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 내역과 특약별 보장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대폰 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폰의 종류와 면책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휴대폰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폰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행 도중 휴대폰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고 휴대폰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폰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므로 국내 의료비 보장 특약을 중복하여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알려드린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어 보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 금융프렌즈 위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